political issues. 특히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적용해 미국산뿐 아니라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된 다른 나라 제품까지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 세계 HBM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우리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HBM 제품을 대부분 미국에 공급하고 있어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거란 관측이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중국 업체들의 사재기 속에 올 상반기 HBM 매출의 약 30%가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보도도 있어 직접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상무부는 또 대중수출 통제 품목에 반도체 제조 장비 24종과 소프트웨어 3종은 수출 금지 대상에 중국군 현대화와 관련된 140개 기업 명단을 각각 추가했습니다. 역시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 적용돼 일부 한국산 반도체 장비나 부품에